style. 안녕하십니까, 쪼입니다. 올해 초복은 토요일이었는데 중복은 화요일이었죠. 평일엔 모이기 힘들어 주말에 모이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 먹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중에 이마트에서 속거리와 잡배 행사를 하는 겁니다. 평소 가격에 비하면 살만한 가격에 소멸 예정 적립금도 털어넣었죠. 날이 덥긴 하지만 탕을 한번 끓여야겠습니다. 탕을 끓이는 김에 꼬리는 건져서 꼬리찜도 만들려고 합니다. 쓱 배송으로 온 꼬리와 잡뼈입니다. 평소 같으면 해동시키고 끓는 물에 데친 후 바로 끓여버릴 텐데 아무래도 뼈가 많다 보니 하루 정도 핏물을 빼고 하려고 합니다. 하루 동안 한두 시간 간격으로 물을 갈아줍니다. 하루 동안 핏물을 뺀 속꼬리와 잡뼈들입니다. 그런데 상태가... 제품 사진이랑은 확연히 다른 건 알겠네요. 그나마 꼬리 반골 형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잠깐 주목을 받았던 속꼬리 구이 수준의 얇기입니다. 속꼬리는 이마트에서 안 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할인에 낚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 갈아주는 중간중간에 손으로 떼어지는 지방도 제거했습니다. 끓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미리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핏물을 뺀 꼬리와 잡뼈는 끓는 물에 10분 정도 데쳐줍니다. 벌써부터 기름과 불순물들이 둥둥 뜨네요. 10분간 데친 후 물을 버리고 흐르는 물에 꼬리와 뼈를 씻어줍니다. 자, 이제 탕을 끓일 겁니다. 씻으면서 그래도 고기가 조금이라도 붙은 부위와 뼈를 분리했습니다. 빈솥에 뼈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고기가 있는 뼈를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육수 낼 때 넣는 필수 재료죠. 양파, 대파, 생강을 넣어줍니다. 나중에 건져내기 힘든 마늘, 통후추, 월계수 잎은 다시팩 안에 넣고 넣어줍니다. 이제 물을 받고 센 불에 끓여줍니다. 팔팔 끓기 전인데도 불순물과 거품이 떠오릅니다. 뜰 채로 최대한 제거해줍니다. 끓기 시작했다면 약불로 줄이고 3시간 끓여줍니다. 전기세가 걱정되니 가스불로 옮겨서 끓이겠습니다. 흐물흐물해진 양파와 대파, 생강 다시팩을 건져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아예 층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기름을 국자로 떠내는 것도 힘드니 기름을 굳힌 다음에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라면 베란다에 하룻밤 내놓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여름이니 냉장고 안에 넣어줍니다. 이대로 하룻밤 기름을 굳히겠습니다. 굳은 기름을 건져줍니다. 이거 이대로 싱크대에 버리면 100% 막힙니다. 봉지에 휴지나 키친타월을 깐 뒤 넣어서 버려줍니다. 기름을 건져낸 육수는 다시 끓여주고 이제 꼬리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대방동 등나무집, 영등포동 대한옥. 꼬리찜 하면 생각나는 두 곳입니다. 신대방동 등나무집은 무한도전 정준하 꼬리찜으로 유명한 곳이죠. 2년간 고대 구로병원과 강남성심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꼭 여기서 꼬리찜을 먹고 입원을 했습니다. 저 동네에 주차할 수 있는 음식점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 다닐 땐 그래도 10만원은 안 넘었던 것 같은데 꼬리찜 대짜에 11만원... 이젠 좀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영등포시장 공구상가 쪽에 위치한 대한옥은 꼬리찜 위에 양념부추를 올려주는 게 특징인데요. 꼬리 발라먹고 남은 양념에 소면을 비벼먹을 수가 있는데 아... 이 조합이 참... 생각만으로도 군침이 돕니다. 근데 대한옥의 진입장벽이 좀 높은 게 일단 오래된 시장의 노포라 주변 분위기가 좀 그렇고 낮부터 걸걸한 아저씨들이 낮술 까는 곳이라 조용히 먹기는 힘듭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개의치 않으면 상관없지만 힘드신 분들은 포장해 와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스타일의 꼬리찜을 다 해볼 겁니다. 먼저 부추를 잘게 썹니다. 저는 잘게 썰었지만 새끼손가락 크기 정도로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간장, 시초, 설탕 등 섞어야 하는데 저는 오늘 그냥 편하게 얼마 안 남은 시판용 소스를 털려고 합니다. 갓저오다시 참소스, 폰즈를 넣어주고 고춧가루 두 숟갈과 참깨를 넣어 농도를 맞춥니다. 나중에 면도 비벼 먹어야 되니 되직한 것보다는 자작한 게 좋겠죠? 맛을 보니 짠 게 부족한 것 같아 양조 간장도 살짝 넣어줍니다. 대한옥 스타일의 부추 양념장 완성입니다. 등나무집은 잘게 썬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고 참기름과 맛소금을 넣고 버무려주면 됩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 다시 오겠습니다.
치웠겠다. 그니까 빨리 먹자. 그러시면 되지. 제대로 와. 나 이건 죽이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먹긴 먹는데.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먹으면 돼요? 응. 뭐 찍게 될까요? 그냥 먹으면 되지. 어. 이렇게. 어, 난 매운 거. 꿀이가 왜 아파? 별로 안 매울 텐데. 안 매운 거야? 네. 거의 식당 맛인데. 계속 이름 까먹는다. 거기. 등나무집인가 소나무집인가. 아, 등나무 아닌가? 예. 맛있지? 네. 야, 이거 꼬막 양념인데? 응, 꼬막 양념인데. 그지? 이거는 영등포의 대한옥 스타일. 이거는? 이건 우리 가던데, 등나무집. 이제 여기다가 소면 비벼 먹을 거예요. 어? 여기인데? 그러니까 향조 언제 찍을까? 네? 우리 이렇게. 아, 좀 풀리면 해요. 여름 더워. 그래, 너무 덥다. 쓰러져요, 하다가. 그건 그럴 것 같다, 지금은. 13시간을 꼭 해야 되는데. 고기 좀 더 팔까요? 돼지도 많이 먹으면 느끼하다. 그래, 고기는 다 느끼하지. 수면? 어. 우리 텍사스 브리지키즈 상도 원래 돼지 목살로 하는 거라고 오지나요? 돼지 목살로 하는 건 풀드코크 아니에요? 아, 그게 풀드코크가? 네. 저번에 색깔이... 햄버거 먹었던 고기는 무슨 고기인가요? 풀드포크. 어, 그게... 나 진짜 그거 맛있던데. 그게 겁나 느끼한 건데. 맛있던데요? 어, 맛있지. 우리 10시간을 구워야 되는데. 엄청 오래 지... 어쩐지 오래 할수록 맛있는 거구나. 어. 개 맛있어, 개 맛있어. 낮은 물에 오래 익히는 거, 이게 포인트. 개 맛있어. 맛있겠다. 응. 이거. 오, 진짜 맛있다. 어떻게 소면 더 삶아요? 차라리 이걸로 밥을 볶아먹으면 되지 않을까? 양념으로. 밥을 볶아먹자고? 꼬리곰탕 돼 있는데. 아, 꼬리곰탕 돼 있네. 아니, 꼬리곰탕 있어? 네. 응. 그럼 꼬리곰탕 먹어야 되지. 이게 꼬리곰탕 아니야? 좀 꼬리찜. 찜. 아. 탕이 어딨어요, 여기에. 형님. 네? 이게 맛이 나는 중이야, 나는. 근데, 그, 손님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먹더라. 이거 파 좀 넣어주세요, 이거. 이거 파. 꼬리찜을 먹은 날 아침에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2년 전 같은 날에 꼬리찜을 해먹었더라고요. 뭔가 몸에서 기억하는 꼬리찜 데이가 아닌가 싶네요. 날도 덥고 습하고 해서 해드셔보란 말은 못하겠네요. 그래도 기운나는 음식 사드셔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고 없이 내리는 집중호우에 피해 없으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Style.